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한 좀 해설을 넘어서 평가원의 의도도 좀 읽어보고 수능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고 지금 이런 문제를 앞에다 깔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전문항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현장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할 때도 전문항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은 알아서 뭐 해설지 보시고 해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9월 모의평가는 일단 뭐 우리가 요걸 계기로 해서 전 범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평가원이 해설지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늘 내가 이거 지적하는 건데 평가원은 정말 해설지를 좀 내세요. 이거 보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설지를 좀 내십시오. 이거 해설지를 뭐 우리가 뭐 심부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사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았겠지만 좀 이게 찝찝한데 그럼 이걸 달리를 뭐 이렇게 AB를 바꾸면 이게 답이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표준화된 그 출제자의 그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섣불리 잘못하다가 오개념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는 전문항을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도 PT에 정교하게 딱딱 띄워서 이게 온전한 해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우리 또 동료 선후배들도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선생님이 PT를 준비해서 오느라고 조금 하루 정도 늦습니다. 늘 해설 강의가.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총평을 간단하게 다시 좀 해드리자면, 어저께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어저께는 나도 좀 많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뭐,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총평을 해야 돼서, 딱히 그냥 뭐, 쓱 보고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런 느낌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좀더 정교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총평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밤새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별로 할 말이 이렇게 많진 않은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오히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날 갑자기 뜬금없는 유형들이 막 터져나오고 이럴까 봐 뭔가 좀 안정감 있게 예측 가능한 이런 걸 내줘야 되는데 딱히 뭐 그런 게 보이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저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은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안 어려웠어요. 난이도는 6평보다는 조금 어렵게 낼 거다 선생님 예상했는데 6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도표 문제들도 너무 그냥 네, 뭐 단순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그 복지제도에서 이제 중복수급자를 역으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그 정도가 통계 문제 중에서는 가장 그냥 그럭저럭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개념 문제 중에서는 역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양적 연구의 과정 2번 문제. 거기서 이제 독립변수를 잘못 읽는 바람에 틀리는 거.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겉쓱 보기에는 이게 독립변수 같은데 그 아닌 경우라던가. 쓱 보기엔 요게 표본 같은데 표본이 아니었다든가 이런 항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집단과 표본,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명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봤다가 틀릴 수 있다.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오답률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뭐 통계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7번 문제, 그 명목론 실제론 문제도 대충 본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는 안 어려웠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좀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반대로 읽힐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경고를 했었죠. 명목론 실조론 문제 같은 게 이게 제시문을 여차저차 이렇게 좀 흐릿하게 쓰면은 이게 명목론인지 실제론인지 반대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낸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뭐 문제 형식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그다지 특별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수능 날 통계 문제 중에 전혀 우리가 유형 준비가 안돼 있는 걸 갑자기 내 가지고 변별을 하려고 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개념 문제 중에서도 제시문이 좀 길어져 가지고 좀뭐 복잡하게 하여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제시글을 쓰는 그런 문제가 꼭 하나쯤은 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변별이 이걸로 될지 좀 걱정이에요.
지금 뭐 메가스터디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47.1등급 컷이 떴던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난이도로 수능에 나오면 50점 컷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마무리 공부를 또 사탐 공부를 집중해서 많이 할 것이고 특히나 현직 고3들이 이 학기에 사탐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를 생각하면 만점자 비율이 거의 한 10%는 육박할 정도의 난이도다. 이게 수능에 나왔으면. 그나마 지금 사탐 준비 좀덜돼 있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문제 딱 보자마자 50점 컷될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지난 6평이라든가 작년도 수능이라든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요즘 친구들이 사탐 공부를 좀덜 하니까 뭐 47, 8에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한 건 수능에 나오면 이건 50점 컷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진짜 실수 싸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아주 센 문제를 몇개 섞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정도 난이도로 계속 나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면 특히 고득점자들이 난처해 줄수 있습니다. 뭐 정말 뭐늘 50점 맞아오던 사람도 삐끗 하나 실수하면 47, 8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늘 있는 경우니까. 근데 그거 한 번에 그냥 1등급은 고사하고 그죠? 실수 한두개 정도 했더니 3등급 퍽 나오고 이러면은 그의 수능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면 그야말로 초집중 진짜 디테일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부터 해설을 해드릴게요. 뭐 이건 길게 해설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역과 니은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뭐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특징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지 저게 무슨 가치가 함축돼 있거나 뭐 감정이나 뭐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는 현상이 아니죠. 이건 자연 현상이고. 비긋과 리을은 밑줄이 뭐 무시한다, 간주한다 등까지 또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몰가치적이다. 여기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연 현상은 기역, 니은 둘다 자연 현상이고 인간의 가치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몰가치적인 현상이죠. 사회문화 현상이 오히려 특수성, 상대성을 띠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은 보편성의 지배를 받아요. 자, 3번은 뭐 디귿과 리을을 뭐 바꾸거나 달리를 지우거나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바꾸다가 오개념 생겨요. 인과관계는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다 나타나죠. 다만 인과관계의 명확성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저걸 뭐 달리라고 말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4번, 확실성의 원리. 네, 정답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의 원리.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고,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자연현상이죠.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법칙, 목적법칙, 가치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요약이 되곤 합니다.